쇼 신동의 심심타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네. 오늘은요 영화 노브레싱의 서인국 권유리 김재용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부 시작과 함께 문자가 많이 왔는데요. 조성주 씨가요 박철민 씨가 500만 넘으면 전 배우가 수영복 입고 나온다는데 유리 언니 알고 계셨어요? 우와. 아니 저는 예 어디 빠져나가려고. 아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그래요? 그럼 다른 공약을 세우시죠. 어 차라리 500만을 넘으면 맞아. 유리 씨는 다른 걸로. 어 저는 네가 더 이슈 시켜서 그걸로 가자. 어 아, 괜찮다. 그랬으면 좋겠다. 예. 뭐 어 수영부들하고 같이 공연을 할까요? 어 싱크로나이즈? 싱크로나이즈? 아 뭐가 좋을까? 그걸로 하실래요? 아 왜 이래? 예 아니면은 본인 콘서트에서 수영모를 쓰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아, 수영복까지 아니요. 너무 그렇다면 수영모만. 수영모만. 그것도 되게 웃길 수 있어요. 눈 이렇게 올라가는 거. 수경하고. 어 괜찮다. 괜찮으세요? 아이 참. 아 뭐. 고민되죠. 아 막 말하기도 그렇고 500만 넘을 것 같은데 이거를. 아, 제가 노래 부를게요 그냥. 어 노래? 네 뭐. 무슨 노래? 어 뭐. 영화 속에서 불렀었던 노래를 뭐 라이브로? 네 뭐 오 진짜? 그럼 제가 옆에서 기타 치고 있을게요. 네 그, 수영복 입으시고요? 뭐... 네 서인국 씨는 수영복 에, 입으시고 수영복 입으시고 어, 내일하고 방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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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아니요 서인국 씨가 500만이 넘으면 유리 씨가 노래하는데 옆에서 기타를 수영복 입고 치신다고 축하드립니다. 아니 왜 빵빵은 뭐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아니, 우리 재영 씨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예. 저는 뭐 일단 재영 씨 얘기 들어볼게요. 네. 아 500만 넘으면요? 예. 지금 뭐 수영복은 일단 있는 걸로 됐고 뭐 하실래요? 기타 치신다는데. 아 전 원래 했던 거 하겠습니다. 그냥 수영복 입고 무대 인사하겠습니다. 아 무대 인사. 무대 인사만 하면은 조금 아쉬우니까 수영복을 이왕 입으신 김에 무대 인사 하시면서 거기 바닥에서 배영이나 자유형 이런 걸로 한 뭐. 그냥 네? 영화에서 나왔던 네? 춤 한번 출게요. 어 수영복 입으시고? 네. 좋습니다. 예,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유리 씨가 노래하는데 노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춤을 추신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세 분이서 트리오로 됐네요. 자 유리 씨가 노래하시고 네. 우리 서인국 씨가 수영복 입고 기타 치시고 그리고 재영 씨가 옆에서 춤 추시고. 아 너무 네. 좋네요. 좀 그런데 수영복 입고 기타 예. 메고 기타 치는 모양새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게 어... 기타가 이제 여기를 가리잖아요. 예. 그러면 수영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뉘앙스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 예.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아시죠? 아, 그 애매하네.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기타 없이 기타 치는 신용만 하겠습니다. 꼭 괜찮잖아요. 예. 아, 근데 저희가 500만이 네. 넘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럼요. 여러분들이 뭐 지키든 안 지키든 일단 500만을 넘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공약도 세우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재밌는 영화 많이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아, 저는 근데 확실히 말씀드릴 거는 예. 어쨌든 선배님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공약이 뭐 예. 어떻게 이렇게 흘러나왔지만 예. 솔직히 그렇게 정확하게 지키기는 너무 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그 비슷한 간접적으로라든지 오, 오케이. 예, 인증을 할 거예요. 어떻게든 인증을 하겠다. 네. 세 분 다 약속하신 거죠. 네. 어떻게든. 네. 간접적으로든지 네. 어떻게 해서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수영복을 영화에서는 딱 달라붙는 삼각을 입었지만 뭐 펑퍼짐한 수영복을 입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어, 그렇죠. 전신 수영복을 예. 입고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춤을 격하게 췄지만 조금은 반 정도 격하게 출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유리 씨가 1절만 부르고 끝낼 수도 있는 거고. 아, 네. 예. 다 되는 겁니다. 네. 유리 씨에게 이런 질문이었네요. 2769번님. 유리 언니, 솔직히 누가 제일 몸이 좋던가요? 아. 어? 아니, 이거 별 재미없는 것 같아. 몸이 좋은 거 말고, 내가 원하는 몸. 이런 거 좋죠. 예. 뭐, 당연히 다들. 얼굴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근육 생김새도 다 다르다고 해요. 다르죠. 유리 씨가 아무래도 다 수영하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네. 어떤 몸이 가장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에 가까운지 얘기해 봅시다. 그 영화 속에 정말 멋있는 네. 장면들 많이 나오는데 네. 인국 오빠의 네. 등 근육이 좋아요. 아, 저 너무 아줌마처럼 그리고 예. 재영 오빠의 예. 남다른 없나요? 아니요. 예. 남다른 앞에 예. 근육이 좋아요. 배 빨래판 쪽. 아, 거의 뭐 빨래판 복근. 수준이네요. 아 그래요? 예. 복근 되게 좋아요. 야, 저 친구가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싶고 한데 죄송합니다. 이종석 씨는 종석이는 예. 어깨 라인하고 긴 팔 있죠. 팔이 길어요? 네, 팔이 되게 길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섞어서 섞으면 좀 이상해지는데 네, 네. 색깔도 막 알록달록. 아 다들 근데 정말 수영 영화라서 그런지 시사회 날도 제 네. 주변에 있는 여성분들도 네. 다 즐거워하시고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영화 내용을 보는 것도 거. 좋지만 우리 여성 팬분들은 우리 남성 연기자분들의 그 수영복 입은 모습에 감탄하면서 더욱더 재밌게 볼 수 있는. 네 옆에서 봐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 질문이 있습니다. 신다희 씨가 노브레싱 팀 중 수영 기록이 제일 빠른 사람은 누구인가요? 인국 씨와 재영 씨의 100m 기록은 스킨스쿠버 자격증이 있는 유리 양의 기록도 뭐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유리 씨 스킨스쿠버 자격증 있어요? 네, 땄어요. 멋있다. 우리 좋아해서. 예. 아니 그럼 실제로 100m를 직접 하신 적은 있죠? 50m 풀장인데. 50m. 50m 풀장인데 그걸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훈련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예. 그렇게 시간을 기록을 재본 적은 없어요. 재본 적은 그때 한번 해봤어요. 훈련 때 훈련했을 때 수영장이 25m 풀장이었어요. 예. 거기서 이제 딱 한 번 그냥 25m만 가는 걸로 몇 초? 그냥 한 그때 몇 초 나왔었죠, 제가? 초로 아니 몇 초 나왔는데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근데 수영 코치님이 예. 이 정도면 제자랑이에요. 예. 이 정도면 예 계속해 주세요. 네. 예. 아마추어 대회에 나가도 되겠다. 예. 수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죠. 누구나 아마추어 대회는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나가서 꼴등 할 수도 있고 1등 할 수도 있지만 프로 대회는 당연히 못 나가니까 코치님이 이 정도면 넌 아마추어 대회나 나가라.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요. 예. 농담입니다. 근데 그만큼 진짜 실력이 좋았던 거고. 굉장히 신빙성 있었어요. 그럼 재영 씨랑 인국 씨 중에 누가 더 솔직히 빠른가요? 솔직히 저는 거. 예. 그 자유형보다 평영 위주로 해 가지고. 이게 형마다 다르구나. 네. 그래요. 그럼 그것만큼은 누구한테도 안 질 자신. 그렇죠. 평영만큼은. 평영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 개구리. 아까 요 개구리처럼 이렇게 움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얼마나 빨라요? 25m. 아니, 정말 느린데요. 예. 평영 하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요. 네. 이게 배우들 중에 네. 알겠어요. 왜 옆에서 그게 네. 개구리 수영이잖아요. 어쨌든 저희가 예, 예. 일반적으로 아는 게 예, 예. 질문이 그게 얼마나 빨라요? 네, 너무 당황스러워. 너무 웃겼어. 그냥. 아니 그냥 일반 사람보다는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진짜 네. 최고 방송에 여기 수영장 하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해보면 진짜 재밌을 텐데 그걸 못 해가지고. 아니면은 여기서 500만이 넘으면 네? 저희를 도와주세요. 여기서 저희가 수영장을 준비해요? 네. 아오? 여기서요? 진짜? 진짜로? 수영장 하나 섭외해서 네. 할 수 있어요 우리 야외에서 야외에서 그러니까 야외에서 수영장에서 같이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나 할 수 네. 있어 오 수영복 오케이 같이 입으시고 저요 예 네. 수영장 물 안에서 하는 거죠 진짜 오케이 콜 오케이 콜 난 콜 500만 넘으면 500만 넘으면 우리 심심타파 단독으로 카메라 들고 가서 네 오케이 좋다. 좋습니다 아니 일단... 다 같이 물 안에서 들어가서 하는 건데 뭐 네. 괜찮잖아요 네. 밖에서 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저는 MC를 보고 네. 예.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빠른지 네. 대결을 해서 꼴찌는 벌칙을 줘야죠 그 대신 그럼요 오케이 벌칙은 뭐 그때 가서 생각하고 네. 네. 이거 괜찮은데 500만 넘으면 저희 심심타파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유리 씨 봐 왜 유리 씨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500만이 넘는다는데 500만이 넘을 경우 저도 함께 가서 저는 MC를 보고 여러분들의 수영대회를 한번 실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아무래도 MBC이기 때문에 뭐 섹션TV가 같이 가든 아 왜 이래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죠. 아니면 1시간 노브레싱 특집을 저희가 방송을 만들든 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440분이 아무래도 수영영화다 보니 남자 배우들의 복근에 대한 묘한 신경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아무래도 몸에 대한 뭐야 쟤 운동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나 더 해야지 하기 찍기 전에 갑자기 푸시업을 막 한다든지 예 그런 거 사실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배역적인 예? 부분이 아니라 네? 그 있잖아요 남자들끼리 헬스장 가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예. 같이 시작을 했는데 저 친구 몸이 더 좋아지는 게 빨라지면 맞아요 열받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뭐 열받는 건 아니고 이제 뭐 시작이나 이런 것들이 달랐으니까 또 다른 짐을 이렇게 다녀서 네 약간 이제 어느 정도 그 견제는 되죠 사실. 네 김재영 씨가 특히 저한테 네?
그랬었어요. 한번 제가 뭐 등 근육 이렇게 막 운동하니까 어, 예? 막 아령들과 어깨 막 하니까 예? 아 윤구경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이러면서 옆에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땠어요? 네 그래도 옆에서 하니까 약간의 네. 의식은 되긴 하더라고요. 아 남자들 네. 중에도 네. 그리고 실제로 옆에 나오시는 분들은 실제 선수들입니까? 네. 네. 그 선수들은 몸이 얼마나 좋을까요? 딱히 몇몇 분들은 정말 좋으신데 몇몇 분들은 아 맞아. 네. 아 이게 일부러 운동을 해서 몸매를 좋게 만든 게 아니고 네. 실제로 그냥 수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영에 필요한 근육들만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겠구나. 좋습니다. 지금 질문 소개해드린 우리 조성주 신다의 2769 5440번님께는요 이 네 분께 아까 세 장만 드린다는 걸 했는데 네 분께 노브레신 예매권 보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분들과 계속 함께 할게요. 이번엔 신청곡을 받아볼 텐데 서인국 씨의 신청곡을 받아볼까요? 예. 아, 저요? 예. 저 팝송 듣고 싶어요. 어, 팝송이요? 네. 어, 좋죠. 어떤 노래? 리즌. 리즌. 누구 노래입니까? 후바스탱크. 아, 좋은 분이네요. 네. 예. 자, 이 노래 듣고 올 거죠? 후바스 탱크에. 네. 후바스 탱크. 예. 어, 네. 좋은 탱크인가 봐요. 네. 예. 무슨 소리야. 네. 듣고 올게요.